여러분 지금 간디를 보고 계십니다. 아~ 넣어주세요, 감독님.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아, 자전거를 좋아하는 네, 식충 고릴라로 통하는 선생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좋은 선생님.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. 체육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. 그렇게 좀 한 20년 넘게 선생님 일을 하다가 지금은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. 배우시는 제자들 너무 행복하겠다. 보지 마. 그 체육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. 부모님이 레저 활동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시고 운동 종목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게 철학이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랑 운동 같이 이렇게 해왔고 그렇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도 이렇게 좀 해오다 보니까 또 체육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신 아웃도어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? 잘 맞고 당연 자전거인 자전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자덕이지. 자덕 자린입니다. 그럼 갑자기 궁금하다. 자전거 그럼 어떻게 처음에 접하셨어요? 한 2003년도 그때쯤에 자전거를 입문하게 됐어요. 그때 처음으로 MTB. 근데 그게 유사철 MTB인지도 모르고 MTB처럼 생겼는데 유사 MTB라고 진짜 MTB랑은 내구성이 좀 차이가 나요. 그게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알게 된 거죠. 아 이게 유사 MTB였구나. 처음에 몰랐다가 이거 타다가는 자전거가 박살 나는구나. 나도 박살 나는구나를 그때 알았죠. 이제 회사 생활하고 하는데 좀 치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잠깐 내려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못 한 것 같아요. 다시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들었고 출퇴근이라도 자전거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생활 자전거를 그때 하이브리드를 구입해서 네. 타다가 식당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. 한강 다니는데 네. 아 로드 자전거가 뭐 그래서 이제 로드로 입문하게 됐습니다. 이제 그 저도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자전거를 보면 그분의 성향을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속도파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적어도. 네. 사실 저도 속도파였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스포츠랑 운동은 경쟁이라고 생각했어요. 자전거도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당연히 운동,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잘 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매력이나 재미를 느끼면서 탔어요. 네, 근데 19년도 초에 무릎을 다쳐서 인대가 끊어졌어요. 아이고. 그래서 지금 이제 철심이 박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 재활을 잘하면은 그 전처럼 다시 돌아오는데 재활 타이밍을 놓쳤어요. 도어하더 러닝, 등산 이런 걸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겨울엔 스키,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밸런스가 깨졌던 것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조금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전거는 타도 돼라고 하시더라고요. 난 그전부터 자전거를 탔던 자덕이었거든.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자전거 미친 듯이 탔어요. 그래서 자전거를 완전 올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, 그때. 자덕이 돼야 된 그 운명이었네요, 어떻게 보면. 아, 그렇죠. 자전거는 저희 운명이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너무 슬프다.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그전까지는 계속 그런 스피드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난 나보다 빠른 걸 용납 못했으니까 남산을 올라갔어요. 네. 근데 그때는 너무 아프고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바닥 보면서 거의 울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좌절했어요. 아 나는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는데 이제 옛날처럼 안 되는구나. 6개월, 10개월 있다가 저 혼자 동부를 갔어요. 되게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날 처음 알았어요. 동부가 그렇게 이쁜지. 정말 아프고 힘드니까 고개는 땅으로 숙여지는데 그래도 가끔 또 허리가 아프니까 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그렇게 많이 가던 동부에서 저는 바닥이랑 앞사람 궁뎅이랑 가민밖에 본 기억이 없는데 왜냐면 나 파워, 케이던스 막 그것만 신경 썼단 말이에요. 지기 싫으니까. 그리고 내 기록에서 이기고 싶으니까. 그런 성취감으로 자전거를 탔고 재미로 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이뻤어요. 너무 이뻐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. 너무 이쁘다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. 친구들이 좀 다치더니 좀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였어요. 감흥이 새로웠나 봐요. 네. 천천히 가는 사람들의 템포로 같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가게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
그전에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. 앞, 턱, 홀.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어떠한 라이딩, 그다음 사는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 새로운 재미를 느꼈어요. 운동봉에서 훈련봉에서 달리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 극한의 달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천천히 달리면서 와 오늘 날씨가 어때? 와 새소리 들리니?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네. 아, 너무 자기적인가?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요 하실 거예요. 알았어요 지금은 같이 함께 라이딩 한다는 의미를 알았어요. 함께 호흡하고 끝까지 후미를 다 챙겨서 어떻게든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줬을 때는 콧방에 끼면서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내가 다치고 나니까 내 수준이 바닥을 찍고 나니까 보이더라고. 삶의 전환점? 터닝포인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무릎 다쳤을 때는 운동하던 사람이 무릎을 다치면은 그 두려움, 공포심, 좌절감, 우울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 성격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그런 약간 승부욕 강하고 투쟁적이고 완전 쌈딱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간디예요. 이 마음의 여유가 느껴져요. 여러분 지금 간디를 보고 계십니다. 넣어주세요, 감독님.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.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내면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면의 소리? 네.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내 신체, 내 몸이 얘기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일상에서 좀 전에 어떤 뭐 미팅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잠깐 생각할 어떤 시간이 되잖아요. 자전거를 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나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, 자전거. 아꼰대들, 노땅들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만의 그런 철학을 정립돼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속도를 즐기는 그런 라이더들도 많잖아요. 네, 그런 분들도 이제 한번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런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참 좋은데 무슨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냥 즐기세요. 아, 자기 지금을 스타일대로? 즐기세요. 네, 지금을 즐기다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로 그런 터닝포인트를 맞았지만은 어떤 계기가 무조건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 재밌는 걸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랑 비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넌 왜 이렇게 타? 야, 너 왜 맨날 평지만 타? 어필 가봐. 그냥 충고나 조언은 충고나 조언으로만 들었으면 좋겠어요. 자기마다 뭐 개취가 있는 세상, 개취가 존중되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. 네, 저는 그냥 존중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동기는 스스로가 안에서 나와서 해야지 제일 빛이 나고 충만해서 그 의지가 강해지는 거지. 누군가의 그런 것 때문에 갔다고 오히려 자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우리 설악 코스 그럼... 한번 도시죠? 해가지고 그거 돌았다가 자동료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자태기를 맞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난...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우 너무 좋은 말씀이다.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선생님은 원래 입만 살았어요. 입만 살았어요 여러분. 믿지 마. 반만 들어요. 귀는 두 개예요.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요.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자전거 소개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이걸로 굳이 고정 기어로 왜 남산 부각을 왜 가냐. 네. 너 관종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네. 하는데 관종 어그로 맞고요. 네.